안녕하세요. 경복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예법들 중에 하나인 제례에 대해서 이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가례라는 용어,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예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례는 집 가짜에 예법 예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흔히 사례라고도 하는데요. 홀례, 상제, 제례, 관례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행사, 집안 행사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결혼식, 성인식, 그리고 제사와 장례식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네 가지의 예법, 사례라고도 하는 것들을 가례, 그 집안의 예법이라고 지은 이유는 아마도 집 안에서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겠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례를 주자가례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례를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자가례라는 책, 주자가 지은 가정의 예법 에 관한 것은 중국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학자들은 새롭게 그것을 연구하고 조선의 풍속에 맞도록 고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각자의 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집안마다 다른 가례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죠. 이렇게 예법에 대한 관심은 커지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 나라의 예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예속 논쟁이라는 것도 발발하게 됩니다. 주 내용은 상례, 즉 오늘날의 장례식에서 어떤 복식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가례란 중요한 학문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면서 앞으로 배워나갈 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제사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제자는 보일시자와 고기육자, 또우자가 결합한 모습이고요. 제단 위로 고기를 손으로 얻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며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린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자는 예법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제사라는 의식은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학이 조선시대의 국교, 국가의 가르침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학문, 여러 종교를 통해 제사는 꾸준히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에 따라 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에서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학, 즉 가례라는 책에 담겨진 제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회적인 상징이 있는데요. 친족의 화합과 종법 질서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상징으로는 동류성, 동질성, 그리고 이와 함께 배타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철학적인 의미로는 인귀합일, 인간과 귀신이 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통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사의 어떤 요소가 이런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상징부터 살펴볼까요? 사회적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때 제사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추석이나 설날 때 어마무시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통체증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풀풀이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간의 소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곧
친족, 친척들과 가족들의 화합을 불러일으킨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종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종법이라는 것은 종자는 으뜸 종자입니다. 가장 높다는 건데요. 제사 지내는 장면을 한번 보면 제사를 주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주제자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할아버지께서 주제하시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장 큰 아버지가 그 집안의 제사를 주제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주제할 사람, 즉 가장 큰 어른을 정하는 방식, 그 방식을 종법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제도는 가장 큰 아들부터 그 아래 아들의 질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제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 종법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큰아들이 최고야, 장남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모두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가장 큰 아들을 중시하는 당시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는 동질성, 동류성,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배타성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질성과 동류성이라는 것은 같음입니다.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앞서 상제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친구들이나 일면식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와 관련된 가족들만 모이기 마련이죠. 더불어 제사를 지내는 대상 자체가 우리들보다 먼저 살아오신 조상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 등 우리 이전 세대의 분들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죠.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할아버지 댁에 가보면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어떠셨는지, 어떤 말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듣다 보면 저절로 아, 나는 그분의 손자, 그분의 혈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점 거슬러 올라가 아, 나의 근원, 나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한 생각이 곧 동류성, 같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류성을 느끼면서 배타성도 함께 느낀다고 했어요. 배타성이라는 것은 등을 진다는 얘기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배타성을 느끼는 걸까요? 이것은 아마도 가족과 가족 간의 배타성일 겁니다. 나는 이 가족과는 동질감을 느끼지만 다른 가족과는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아마 배타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상징으로는 인귀의 교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풀자면 사람과 귀신과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학, 성리학에서는 귀신을 적극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벌벌 떠는 무서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란 돌아가신 조상님의 영혼이 아직 흩어지지 않아 남아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의 과정 중에는 치제라는 것과 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병을 묻지 않고 마늘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술을 마셔서 취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고 모든 흉하고 더러운 일들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즈는 난잡한 음악을 듣지 않고 어지럽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으며 마음을 오직 제사 지내는 데만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제사 지내는 대상이 살아계실 때를 생각하고 그분이 하시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좋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그분들과 나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들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이렇게 산재와 치재를 총 7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나의 몸가짐을 삼가고 항상 제사 지낼 것만 생각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 대상,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마치 내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아마도 귀신과 사람이 서로 통하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천인합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쉽게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은 하늘이고 인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우리 조상님들께 지내기도 하지만 종종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우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면 하늘에 대고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비가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우리가 하늘을 대상으로 뭔가를 빌었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하늘이 우리의 제사를 들어준 거라면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사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상제에서 중요한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 공경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상제처럼 절차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절차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 규모 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라는 책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각자 다른 집안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도 있고 부유한 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쓰여 있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공경, 정성이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만일 집이 조금 가난하다면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장 공경스러운 태도로 집안에 어떤 물건들을 사용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에 무리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것 혹은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을 때 무리하지 않는 것 이에 대해서는 앞에 상제장에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부유한 경우에도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제사 지내는 대상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스러운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제사도 상제처럼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임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종법 질서와 같은 사회 체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율곡 선생님은 제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림까지 넣어 정리해서 이 경복여길이라고 하는 책 뒤에 제의초라는 부록으로 제사에 대해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만일 예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이나 조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감정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 마음가짐이 비슷하겠죠? 그럼 우리가 시행하는 예법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슷한 예법을 행하지 않고 너무나도 다른 예법을 행한다면 이것은 아마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거겠죠. 율곡 선생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법을 정리해서 부록으로 실어 놓으셨고 그 예법을 공통적으로 시행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만일 이렇지 않다면 단순히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체계도 무너질 거라고 율곡 선생님은 걱정하셨던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친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제사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